드디어 짧았던 플레이 인 스테이지가 끝났고 스위스 스테이지의 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경기 개막전 LPL 1시드 LEC 3시드 BLG 대 MDK, 2경기 LPL 2시드 LCK 4시드 테스 대 T1, 3경기 LCK 2시드 LPL 4시드 젠지 대 웨이보, 4경기 LEC 2시드 LCK 3시드 프나틱 대 DK, 5경기 LCS 2시드 LPL 3시드 팀 리퀴드 대 LNG, 6경기 LCK 1시드 PCS 1시드 한화 대 PSG, 7경기 LCS 1시드 VCS 1시드 플라이 퀘스트 대 캄 e스포츠, 마지막 8경기 LEC 1시드 CB LOL 1시드 G2 대 PNG로 대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T1과 테스가 맞붙게 되었고 젠지는 직접적으로 강팀이라 평가했던 LPL 팀에서 지난 시즌 롤드컵 결승까지 올라갔던 웨이보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는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올라온 PSG를 만나며 DK는 롤드컵 최다 진출팀 프나틱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정확히 10월 3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쭉 이어질 예정인데 아쉽게도 시간대는 우리나라와 반대라 새벽에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들은 1라운드 경기 중에서 T1과 테스전을 가장 큰 빅 이벤트로 뽑고 있으며 또한 대진이 확정되자 푸나틱은 공식 트위터에서 DK에게 아주 귀여운 도발을 시전하기도 하였고 이에 DK가 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2024 시즌 롤드컵 경기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